신장 투석 서비스 기업인 다비타에 대한 소식입니다. GLP-1 비만 치료제 영향은 향후 10년 동안 다비타 고객의 0.33%를 감소시킬 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좀 잠재운 모습입니다. 다비타에서 한번 따져보니까 1년에 0.03% 정도만 고객이 이게 타격받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 정도 수치는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모습입니다. 테이크 투 인터랙티브의 소식입니다. 이게 GTA 6 출시 임박 루머에 따라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. 전작이었던 GTA 5가 2013년에 출시돼서 누적 판매량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했던 그 마인크래프트에 이어 역대 2위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이번 GTA 6도 상당히 기대감이 큰 상황이죠. 그리고 로블록스가 방금 막 실적 발표해서 이거 빠르게 준비해왔는데, 매출 전년 동기 대비 38% 상승하면서 성장률이 다시 가팔라졌습니다. 그리고 EPS도 마이너스 0.45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. 로블록스에는 그리고 이 부킹스라고 로블록스 안에 로벅스라는 가상 게임 머니가 있어요. 가상 화폐가 이제 그거를 미리 결제해 놓는 걸이 부킹스로 잡히는 건데, 결국 이게 나중에는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로벅스 이 수치가 중요하거든요. 이게 839밀리언 달러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. 일간 활성 사용자 수도 이번에 7천만 명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 수준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갓 나온 투자 의견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리비안인데요. 리비안 실적 발표 직후에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 투자 의견 제시했습니다. 리비안에 대해 장기적인 차량 생산량과 관련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,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비용 절감이 나타나는 게 확인되고 있어서 나중에 수익성 확신이 커진다면 주가에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수익성만 확보된다면 리비안 주식 충분히 괜찮다 이거죠. 투자 의견은 근데 중립 제시했습니다. 그래도 목표 주가는 상향하고 상승 여력도 43%나 되네요. 마이크로소프트 새로운 오픈AI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치 마감했죠. 사채가 올타임 하이죠. 사상 최고치. 어마어마한 기록이죠.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런 기업이, 이렇게 큰 기업이 사상 최고치 갔다. 대단한 겁니다. 자, 페라리입니다. 페라리. 내년, 내후년까지 모든 예약이 끝났어요. 솔드아웃. 끝났습니다. 이 차량 한 대당, 보통 1억이 넘게 남잖아요. 이 비싼 차를 내년, 내후년에 예약이 끝났다는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. 쿠팡은요, 아까 했지만 활성 고객들 많이 증가했습니다. 2천만 명까지 증가하는 모습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. 증가하고 있으니까 좋은 건데, 중요한 게 뭐냐면요, 지금 요거죠. EPS가 전망치 0.07, 0.05 나왔다는 거. 좀 그렇죠? 매출은 비트했습니다. 59억 대비 62억으로 비트했죠. 해서 지금 약간의 이익이 좀 약간 전망을 엇갈린 건데, 주가는 빠지. 여러분들, 이 정도면 주가가 많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뭔가 미스하면 끝나요? 현재 미국의 소비자 신용보고서가 나왔는데, 여기 신규 연체가 지금 빠르게 지금 그 대출 쪽에서 증가하는데, 가장 빨리 그 올라온 거는 크레딧 카드예요. 8%. 8%가 지금 신규 연체되어 있고요. 이쪽이 자동차하고 신용카드 연체가 꽤 빨리 그 연체되고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간 그 양극화되는 분위기가 느껴지거든요. 경제적으로 보면은 뭐 좋은 것도 보이고 안 좋은 것도 보이고 막 이런 혼재한 상황입니다. 여전히 경제 데이터보다 약한 소비자, 이것도 약간의 그 분리가 되는 것 같아요. 소비자 그들 중에서도 그 넷플릭스는 현재 가격 인상을 해요. 근데 이게 저항이 없어요. 근데 테슬라는 가격 인하를 합니다.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되게 가격이 낮은 거를 어느 정도 뭐 몇천 원 인상하는 거는 받아들이는데, 비싼 거는 인상도 안 되고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. 그래서 이 약한 소비자의 초기 징후가 요걸로 알수 있는데, 현재 시장 점유율이 이제 50% 넘는 선두가 이 가격 인하를 한다는 거는 고객 구매력에 대한 그 약간 의심이 있는 거죠. 이게 의심이 안 됐으면 가격 인하를 안 했을 거다.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안 좋게 그 작용하는 거다. 리비아는 좋았고 루시드는 나빴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차종의 그 결국에는 지금은 차종의 어떤 그 선택에서 갈리기 시작했다는 것도 여실하죠. 왜냐면 그 리비아는 SUV나 픽업
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수요가 강세가 그대로 있어서 전체 생산 그 풀이어 2023년 전체적으로 가이던스를 계속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루시드는 가이던스를 계속 하향 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대형 세단 비싼 차다 보니까 그다음 이제 위워크가 다른 건 아니고 이게 만약에 파산해서 지금 그 뉴욕시에 있는 거는 그 임대차 계약 파기한다고 기사에 나왔고 40개는 완전히 비어 있다고 지금 나오는데 약간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위기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. 이게 걱정 약간의 그런 것도 이제 우려가 좀 생길 수 있잖아요. 위워크 때문에. 네네. 그래서 이게 글로벌하게 이게 뭐 되게 많잖아요, 또. 저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내일도 돌아오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